안녕하세요. 2월 3일 트렌드 투데이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한 해 7주 또는 8주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은 44주가량은 휴가인 셈인데요. 또 근무기간 병가나 휴가를 따로 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남의 직업을 부러워할 때면 꼭 부러우는 대답이 있죠.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일도 힘들어. 44주의 휴가를 보냈던 19세기 판사들에게도 나름의 고충은 있었겠죠. 연휴를 보낸 후의 한 주라 그런지 유난히 더 피곤하셨을 텐데요. 오늘이 지나면 또 주말은 옵니다. 트렌드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농협이 지난 2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맞춰 출산 장려 정책에 동참하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건복지부는 교육과 홍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농협이 지난 2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 회의실에서 김병원 회장과 중앙회 및 경제금융지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경영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병원 회장과 각 사업 부문별 경영진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짐하며 파부침주의 정신으로 빈 항아리에 성과를 가득 채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김병원 회장이 지난 2일 농협중앙회 신토부리 식당에서 전국의 유통센터 지사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병원 회장은 유통센터 지사장에게 직접 신발을 신겨주는 착화식을 진행하고 앞으로 신발끈 꽉 메고 우리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SNS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였을까요? 지난주 인터넷을 달구며 트렌드를 이끌었던 소식들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게임사 나이엔틱의 모바일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 상륙과 동시에 설 연휴 특수를 누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출시 후 지난 29일까지 무려 758만 명이 포켓몬고 앱을 내려받고 698만 명이 게임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립현충원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등 일명 희귀 포켓몬이 출몰해 성지로 알려진 곳도 게임의 공간이 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며 게임을 즐기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전, 보행 중에는 특히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정부가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을 대폭 인상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난해 40원이던 소주병을 올해 초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빈병을 교환하고자 찾은 편의점에서는 회수 시스템 자체가 없다며 거절하거나 가까운 슈퍼마켓에서는 수수료도 적은데 귀찮은 일만 늘었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재활용 자원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빈병 보증금 인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교환을 위해 큰 대형마트까지 찾아 나서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사이다 같은 영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단 3분 16초 만에 살인자로 조작된 남자가 게임 멤버들과 함께 사건 실체를 파헤치며 짜릿한 반격을 펼치는 범죄 액션 영화 조작된 도시입니다. 게임 세계 속에서는 완벽한 리더지만 현실에서는 평범한 백수인 권유혁의 주창. 어느 날 PC방에서 우연히 휴대폰을 찾아달라는 낯선 여자의 전화를 받게 되고
이후 영문도 모른 채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모든 증거는 짜맞춘 듯 권유를 범인이라 가리키는데요. 아무도 그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 권유의 게임 멤버이자 초보 해커인 여울역의 신은경은 이 모든 것이 단 3분 16초 동안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됐음을 알게 됩니다. 특수효과 전문 데몰리션 역의 안재홍을 비롯해 게임 멤버가 모두 모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고 조작된 세상에 맞서기 위한 짜릿한 단격에 나섭니다. 이 영화 최고의 눈누기는 단연 액션씬이라고 합니다. 종이 화살 액션에 쌀알 액션까지 독창적인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 조작된 도시는 2월 9일 개봉입니다. 나 지나가면 바로 쏴. 다크나이트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이어로 걸어가지고 확 뒤집어버리는 거. 뭐야 이거? 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오늘 하루의 행복과 불행도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트렌드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